보자. 987번 볼게요. 자, 0에서 파이 사이의 세타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는 2x 플러스 2와 포물선 이게 만나지 않기 위한 세타 값의 범위. 자, 이 차함수랑 1차함수가 안 만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니까 판별식 문제입니다. 2 코사인 세타 x, 3 사인 제곱 세타 는 2x 플러스 2. 이 아이 해가 없으면 안 만나게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x 될 거고요. 여긴 3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는 0. 판별식 써볼게. 판별식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이게 0보다 작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거가 마이너스 사인, 아니네, 미안해. 그냥 정리할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한 문자를 통일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이걸 1마 코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코제곱 마이너스 2코 플러스 1.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제곱 써주면 3 플러스 3코제곱 플러스 2. 전개해주면 4코제곱 마이너스 2코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 2, 3, 1. 하면 안 되죠. 6 빼기 2인데.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3, 4제곱 플러스 2코제곱 마이너스 2코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코제곱 4코제곱 마이너스 2코 플러스 3. 엥? 이거 어떻게 해라는 거야, 나보고. 0보다 작다. 플러스 2다.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코 플러스 1 플러스 2 코제곱 충분히 여기 있나? 3사인 제곱 아이, 계산을 잘못했네. 이게 0이지. 3 빼기 3이니까. 같이 보고 있자. 오케이.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 2고, 여기 1이니까, 코사인 묶어주면 2코 마이너스 0보다 작다 돼가지고, 얘도 코사인 세타가 2차 보듯이 풀듯이 0에서 2분의 1 사이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다. 그죠? 0에서 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0에서 파이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포함해서 파이까지 가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럼 0에서 2분의 1까지. 그럼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 딱 이만큼 그래프만 남아야 될 거고, 요게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게몇 도지?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가 알파가 3분의 파이, 베타가 2분의 파이. 아시겠죠? 이건 풀수 있어야 돼. 잠깐만, 소리나. 다 했어? 왜 몰라? 아니, 아까도 했잖아. 그거 속시립 세우고. 어떻게 풀었는지 들고 와. 16분 후면은 시간 차 난다는 건 거고. 그 다음 만난다는 건 거리가 같다는 거잖아. 거리 속력 시간 써. 88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4코사인 제곱 세타 x 마이너스 1은 0의 두 실근 중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을 때.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1이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야. 한 근, 다른 한 근, 뭐, 예,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 다른 1보다 크다. 그 말은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이 F1은 0보다 작다. 이것만 걸면 되죠. 이런 판별식도 다, 왜냐면 음수함수 값이 나온단 말 자체가, 근을 무조건 가지기 때문에 조건 걸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F1, 그냥 저 식에다가 1 집어넣은 함수 값이 4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것만 풀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4코사인 제곱 세타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보다 크다라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다.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잘못 풀었네. 코사인 세타가, 쌤 자리에 올려놔. 잠깐만, 나 이거 가져와. 쌤 자리, 내줘, 그냥. 잠시.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아니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응, 풀수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다. 코사인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일은 없어요. 그럼 2분의 1보다 클 일밖에 없다는 거고, 2분의 1보다 크다는 게 이게 우함수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 사이에 있는 범위. 아시겠죠? 그다음에 89번입니다. 이 네가 해봐. 두근 사이에 1이 있도록 똑같습니다. x에 1 넣어가지고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994번이에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거가 항상 성립하게 하는 실수 p의 최소값은? 자, 모든 실수 x라고 했는데, 이건 코사인 x에 대한 2차식인 거잖아. 코사인 x라는 거는 뭐 모든 실수, 얘가 모든 실수라 해봐야 코사인 x 자체는 마이너스에서 1까지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조금 간단한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2차 함수를 그리자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p 마이너스 2를 그릴 건데, 이 t의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1까지밖에 없을 거라는 건 거죠. 그럼 여기서 완전제곱을 고쳐주면, 플러스 p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1될 거고요. 여기가 3, p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근데 여기 모든 함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 모든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끊겨버리는 건 거예요. 사실 이걸 전부 다볼 필요가 없다는 건 거지. 이 부분만 0보다 늘 크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 최소값 발생 지점이 1,라는 거고 여기 1 집어넣어주면 1 빼기 6 플러스 p 마이너스 2라서 얘는 마이너스 7. 그럼 p 마이너스 7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다음에 1004번 할게요. 1004번. 자, 혈액이 혈관 속을 흐르고 있을 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한다. 혈압과 시간 사이의 관계는 근사적으로 코사인 함수의 형태를 띈다. 다음은 중기라는 사람의 시간과 혈압 사이의 관계를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다음 단계로 그 과정을 서술해라. 자, 혈압 양을 y식 시간을 x 함수 그래프를 이걸로 나타내 주세요. 자, 일단은 최대 최소 먼저 구해주면은 a 플러스 양수로 했죠, d. 이게 120이 되는 건 거고요. 최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d 이게 40이 됐겠네. 두개 더해서 d 구해주면은 d 80이 될 거고요. 두개 더해서 120 나오는 관계니까 40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주기를 보자. 여기 주기가 지금 b거든요. 주기가 2파이에다 b를 나눈 요 값이거든요. 그럼 주기는 이제 코사인 함수니까 최대에서 최대까지 갈때 얼마나 걸렸는가? 요 거리 뭐 30에서 4를 빼도 되고 아무튼 빼도 돼요. 계산하면 몇이지? 30, 아이고 미안해. 28이 되는 거다. 그죠? 이게 28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B는 14분의 파 이렇게 쓸수 있었겠네. 자, 마지막. 자, 절대값 ABC는 최소가 되어야 하고 C는 뭐냐? 자, 그럼 요까지 세워진 거를 좀 함수를 좀 써볼게요. A는 40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14분의 파이예요.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파이분의 14C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D 80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갈게요. 이게 지금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파이분의 14c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란 말이야. 코사인이 원래 그래프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최대에서 시작합니다. 0, 최대값을 찍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절대값이 최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게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놈이었거나 아니면은 요게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놈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둘 중에 가까운 놈을 택해주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사실 얘보다 이게 더 가깝죠? 이해가요? 그럼 얘는 언제일 거냐면 이게 18이잖아, 18. 그럼 28만큼 뒤에 있는 지점에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파이분의 14 마이너스 14c가 마이너스 10이거나 제일 가까이 있는 걸로 확인해 보면 18, 이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최소값 그랬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위에 있는 값이 최소겠지, 그지? 14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분의 5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구하라는 게 11초일 때 혈압의 양을 구해라. 여기다가 7분의 5파이 집어넣어서 식 완성해주면 14분의 파이, 이렇게 쓸까? x에다가 여기 파이분의 14 써주면 마이너스 10. 아, 이렇게 쓰는 게 낫겠구나. 여기가 플러스 10이라 쓸게. 80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1초일 때 혈압의 양을 구해주세요. 11초일 때 x가 11일 때 쓰면 되는 건 거잖아. 그럼 11일 때 f11이라고 하고 식을 써볼게요. 40 코사인 여기 11 집어넣으면 20일 되는 건 거지. 그러면은 2분의 3파이거든요. 플러스 80이 되는 건 거고 2분의 3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에서는 0이란 말이에요. 0. 다 날라갈 거고 80이 될 겁니다. 80. 그 다음에 끝났네. 자, 그 다음에 1015번입니다. 미안해. 1006번이에요. 1006번. 자,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두 함수 y는 sin x와 y는 cos 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단계를 만족하는 뭐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1단계. sin, cos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 식은 무조건 탄젠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cos만 나눠주면은 요게 탄젠트 x가 돼버리죠. 이게 1이란 얘기인 겁니다. 자, 이게 모든 근을 구하래요. 지금 0에서 2파이 사이를 했고, 그때 탄젠트가 0이 되는 거. 아, 근데 요 함수에서 구해도 상관없겠다. 사인이랑 코사인이 똑같아진다는 거는, 이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요 함수로 충분히 다 해석이 됩니다. 얘가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라서 4분의 5파이가 됐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일단 1단계는 x는 4분의 파이 혹은 x는 4분의 5파이 지가 다 그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사인이 코사인보다 클때 파란색이 코사인 빨간색보다 커지는 거는 사이 있을 때죠.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5파이보다는 작을 때 아, x네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 거고 사인이 코사인보다 작을 때라는 거는 이쪽 바깥 영역 얘기하는 건 거죠. 자, 0 포함하면서 4분의 파이까지 아니면 4분의 5파이부터 2파이는 등호되고 2파이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4단계 sin x 플러스 cos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해를 모두 구해주세요. 자, 이런 거는 내가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여기 cos x를 한번 나눠보자. 자, 여기 데리고 올게. 얘는 근데 일단은 코사인에서 나눌 건데 이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조금 다르거든요. 양수일 때는 나눴을 때 탄젠트 x 됐을 거고요. 이게 부등호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코사인 x가 이제 음수가 돼버리면은 똑같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게 사인 x 코사인 x로만 비교하라는 말 같아서 넘겨서 이렇게 씁시다. 괜찮아요? 그 마이너스 코사인 x라는 거는 원래 코사인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대칭 이동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 빨간색을 뒤집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괜찮죠? 그게 사인보다 커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찾고 싶으면은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를 찾아야 되겠네. 왜냐면 사인이 커질 때라는 거는 이쪽이랑 이쪽이란 말이에요. 괜찮죠? 그럼 여기가 대체 어디입니까? 얘가 어디서 올라오냐면 이게 대칭된 거잖아. 여기서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서 올라왔다는 거는 이 점에 대해서 원래 사인도 대칭이라서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2분의 루트인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게 4분의 파이였으니까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에서 사인이랑 마이너스 코사인이 같아질 거예요. 이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거나 그냥 2분의 루트이니까 같아진 게 맞잖아. 그럼 여기는 2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면 되기 때문에 4분의 7파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인이 커질 때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얘는 또 0에서 4분의 3파이까지랑 갖다 있네요. 갖다 붙여주시고 4분의 7파이에서 2파이는 범위에 없기 때문에 등호 떼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4분의 7파이에서도 같아지지. 그치. 여기 만나는 거 보이잖아. 이거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요. 괜찮아? 이해가 안 가? 얻은 게 이상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사인 x랑 마이너스 코사인 x랑 언제 같아지냐? 이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코사인 나눠주면. 맞지? 탄젠트는 이렇게 생겼잖아. 파이까지 그렸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거단한 순간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1012번.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거 단위 왠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자, 점 P에서 동격 OP가 나타내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곡선의 길이를 다음 단계로 서술해 주세요. 자, 이거는 단위원을 가지고 이 삼각 방부등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 단위원을 그리는 거예요.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이네죠. 자, 이거 단위원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자, 지금 위에 점 동격 OP가 나타낸 각 크기를 세타라 할 때, 부등식 좀 정리해 놓을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보다 작다는 거라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까지 요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단위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걸 세타라 쳤을 때, 이 원리에 있는 점을 P라고 합시다. 요 좌표를 뭐 컷만 뭐로 들수 있다는 거야? 코사인 세타 컷마 사인 세타로 주시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오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반지름 1이기 때문에 이 길이 자체가 코사인, 여기 길이 자체가 사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풀어내는데,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는 뭔 얘기냐면, x좌표, 이 원리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게 1이잖아. 아,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0이고요. 딱 정확하게 절반을 지나고 있겠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동경이 어디에 와야 되냐면, 여기 와도 되고, 왜냐면 이 좌표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인데, 지금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될땐거 아니에요. 요 동경이어도 되고요. 걔보다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건가, 이쪽으로. 괜찮아? 자, 그 다음에 2분의 1까지를 했으니까 2분의 1은 여기 있겠죠? 그럼 동경 위치 반경이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2분의 1 사이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에도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다, 그죠?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면 곡선 길이를 구해라.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더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몇 센치만, 아, 몇, 각도가 몇 도인지 알면 된단 말이야.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2분의 1이에요. 이게 1이란 말이야. 이게 2대1이죠, 2대1. 이몇 도란 얘기야, 여기가? 여기가 60도, 3분의 파이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인데 2대1 때 루트 3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게 60도면 너는 30도일 거고, 대칭됐으니까 여기도 30도라서 이게 또 3분의 파이가 돼버리는 건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몇입니까? 부채꼴에서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R 중심과 세타 곱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인 건 거야?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밑에 되는 거니까 두배 돼서 3분의 몇 파이? 2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할수 있겠어. 다시 해주시고요. 아직? 단위원으로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시키지 않으면 사실 안 해도 되는 짓이긴 한데 알아두는 게 맞습니다. 자, 1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가 부호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도록 하는 세탁과 완전 2차 부등식과 조금 섞인 문제죠. 부호가 다른 두 근이 나오고 싶으면은 또 이것도 조건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만 걸면 되는데 뭐만 걸면 되냐면 알파베타 곱한 게 0보다 작다 이것만 걸어주면 됩니다. 두근 부호가 그냥 바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베타 0보다 작다 이거 걸고요.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이게 1-4sin제곱세타니까 이게 0보다 작다 이것만 풀면 될 거라는 거죠. 사인제곱세타가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 건 거고 얘 풀어주면은 사인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사인세타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사인이 지금 어디까지 그려졌냐면 0에서 파이까지. 아, 2파이까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작으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있을 거고요. 2분의 1보다 크게 해달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겠다. 그죠? 그럼 A, B, C, D 구해지네? 2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보다 크고 여기가 6분의 파이,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니까 6분의 5파이. 여기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더해서 7파이 됐을 거고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서 11파이 됐을 거란 말이죠. 이거 다쓸수 있겠지. 여기 세타고 6분의 5파이, 여기는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11파이. 이거 C 플러스 D. C 플러스 D면 얘네 두개 더한 거. 쟤네 두개 더한 거는 뭐냐면 얘의 두 배가 됩니다. 왜냐면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X는 2분의 3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만 두개 더하면 3파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A 플러스 D, B는 얘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기 때문에 얘의 두 배가 될 거예요. 이 파이입니다. 코사인 2파이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1이다, 그죠? 다시 해보시고. 그다음에 15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거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다음 단계로 서술해 주세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을 이용하여 식을 정리하자. 당연히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고쳐야 될 거고. 왜냐면 사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뭐 이걸 해달란 얘기고요. 좀더 정리할게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x 플러스 a 마이너스 0보다 크다 될 거고. 자, t로 치환 해래. t제곱 마이너스 3t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인데 이때 t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다, 그죠? 이 범위를 구해주세요. 항상 성립하게 달랬으니까 t 마이너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올 거라서 이렇게 1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아래로 블록해서 여기가 2분의 3, a 마이너스 4분의 13인데 요게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1까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전에 끊겼겠다, 그죠?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은 이 최소값 1, 1 빼기 3 플러스 a 빼기 1 a 마이너스 3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 0보다 그냥 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자 이제 1등급이에요. 자, 곡선 4sin 4분의 1x-y와 직선 y는 2가 만나는 점들 중 서로 다른 두점 AB와 이 곡선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AB의 넓이를 최댓값으로 구해주세요. 이건 좀 기출 변형이거든요. 똑같거나. 자, 일단은 주기 확인하겠습니다. 얘는 2파이에다가 4를 곱해서 8파이가 일단은 주기가 됐을 거고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게 X축의 방향으로 또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네모 박스를 이용해서 좀 그림 그릴게요. 일단은 이제 8개만 그리고 자뭐 평행이 대칭이동 아 대칭이동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는 내가 아는 사인을 그냥 그리시고요.
대신 출발선이 x는 파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가 8파이기 때문에 여기가 9파이가 되는 건 거예요. 괜찮아. 그럼 8파이가 주기이기 때문에 한 칸이 2파이라고 내가 알수 있을 거고요. 나는 0에서 10파이까지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한 칸만 더 그리고 여기 한 칸만 더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하나 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그려요. 그러면 이게 2파이기 때문에 딱 절반까지만 y축이 가면 되겠다, 그죠? 그럼 요렇게 y축이 있을 거고요. 10파이도 여기가 x는 10파이일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 되고 여기 그려 여기 지워줘요. 자, 그럼 여기서 y는 2랑 만난다. y는 2를 그어주려면 요 좌표가 y 값이 몇인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 10을 집어넣었을 때 되겠습니까? y는 4사인 4분의 1에다가 10파이 넣으면 4분의 9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사인 4분의 9파이면은 이게 2파이 좀 지워보면 4분의 파이가 됐을 거고 이게 2분의 루트이기 때문에 8루트 2가 아니 2루트 2가 됐겠다, 그죠? 그럼 2루트이면 어쨌든 2를 끌 때는 요까지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밑에 그어줘야 되는 겁니다. y는 2를 이렇게 그어낼게. 요까지 괜찮죠? 자, 그럼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점들 중에서 서로 다른 두점 AB를 내가 선택해야 되고요. 이 곡선 예전 P에 대해서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밑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좋기 때문에 이 점이랑 이 점을 택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요점 택했고, 그 다음 P가 어디 있어야 되냐? 이 빨간 선이 아무데나 있을 수 있거든요.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당연히 이 점을 P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넓이를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자, AB 길이는 몇이냐? 이게 한 주기를 온 거기 때문에 8파이예요, 8파이. 굳이 A 좌표, B 좌표까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럼 P 좌표는 몇이냐? 이게 X축이거든요? 왜냐면 뭐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안 했으니까. 이게 그대로입니다. 괜찮죠? 그다음에 여기가 4예요. 왜냐면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4랑 4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길이가 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넓이는 8파이에다가 6 곱해주면 답 나오겠다, 그죠? 그 다음에 21, B 옆에 동그라미? 이 10파이에서 끝나야 되잖아. 그럼 이게 지금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건지, y는 2가 내려가야 되는 건지, 요점 좌표가 10파이, 2루트이기 때문에 요 밑에 끄을 수 있었던 건 거죠. 21번. 자, 양의 상수 a에 대해서 곡선 fx는 a 사인 3분의 s 플러스 파이와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고 하자. 곡선 y는 fx 위에 제1사분면 있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값이 6파이다. 아까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요거. 이게 지금 주기가 뭐가 된 거냐면 3분의 1이니까 정확하게 주기가 6파에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아까처럼 똑같이 자, 네모 박스를 좀 이용할게요. 대칭 이동만 일어났으니까 그래프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6파이. 여기가 뭐냐면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파이예요. 0 되려면 마이너스 파이 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몇이 되는 거냐면 주기가 6파이이기 때문에 6파이 더해주면 5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6파이를 했으니까 한 칸에 이게 3파이고 이게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잖아. 아니지. 2분의 3파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내가 파이만큼 앞으로 가야 되는 건데 2분의 3파이면은 3등분 해가지고 요까지가 딱 거리가 파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 지금 주고 다윤이 저기 가면 내 자리 가면은 책이랑 폰이 땡. 자, 이게 y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 그려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2분의 3파이 때문에 3등분 하면은 요 길이가 파이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x는 6파이가 되는 건 거예요. 괜찮아.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이 최댓값은 몇이냐면 a입니다. a. 여기 마이너스 a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면은 여기 정중앙을 지나는 이런 애겠네. 마이너스 2분의 a. 양의 상수를 했고. 만난 두 점을 ab라 하자.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자, 그리고 fx 위에 1사분면. 1사분면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부터 x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아까 파이였잖아. 이게 2분의 파이예요. 왜냐면 두개 더해서 2분의 3파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p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거에 대하여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댓값이 6파이일 때. 아,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근데 어차피 저 위에 가긴 하겠다. 3분의 x 플러스 파이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파인 거니까. 이거 괜찮아? 요 애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1사분면 있는 거다. 그죠? 이각 자체가. 그럼 3 곱해주면은 x 플러스 파이가 2분의 3파이가 됐을 거고, x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얘가 마이너스 파이 더해주면은 2분의 파인가? 이거 괜찮죠? 요 범위면, x 값이 이거 범위면은 그냥 1, 4분면 각이라고 볼수 있다는 건 거예요. 아,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네 두 개랑 넓이 최댓값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죠? 아니, 말좀 애매하다는데, 이거. 1, 4분면이라 하지 않는데. 일단 여기라 생각하고 풀게요. 자, 괜찮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길이가 몇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a랑 만난 거니까, 제 지금 a 사인, 3분의 x 플러스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된다. 날라갈 거고, 사인 3분의 x 플러스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3분의 x 플러스 파이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냥 사인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게 하는 값이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입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x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3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파이가 여기 3 곱해주면은 3 곱하기 2분의 7파이 아니면 2분의 뭐 11파이 파이 빼주면 파이 빼면 2분의 5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빼주면은 9파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이게 2분의 5파이고 이게 2분의 9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가 몇인 거냐면 빼주면 2분의 4파이 2파이가 될 거고 되나? 그럼 요 길이가 몇인 거냐면요. 이게 2분의 a거든. 요 길이가 a야. 그럼 2분의 3a가 될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은 2파이, 2분의 1, 그러면은 2분의 9a. 이게 6파이다. 해서 a가 구하세요. 알수 있겠지? 근데 그거 말고 최대값을 정할 수가 없어. 여기 말고는 뭐요 근처 값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최대값을 우리 못 구하거든. 얘가 원하는 말이 이건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풀고 쌤이 확인해 볼게요. 근데 사실상 이게 지금 축에 있는 거기 때문에 y축 위에 조금 애매한 문제입니다. 일단 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좀 22번. 이건 못하면 안 돼요. 왜? 문제 머리 아프다고 아, 해야지. 당연히 이거 했는데. 자, fx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코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k. 이건 충적 빈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부터 통일을 시키셔야 돼요. 자, 코사인 성질 자체가 우함수기 때문에 이두 각의 관계를 우리가 볼 건데 한 놈만. 자, 코사인은 안에 각을 내가 마이너스를 달아줘도 괜찮습니다. 무함수라서 똑같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이 안에 있는 거,
얘네 둘이 관계 좀 보자. 두개더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옳지. 마이너스 x, x 날라가고 4분의 3파에서 4분의 8 빼지니까 4분의 2파, 2분의 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각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 2분의 파이에서 이 각을 뺀 거다.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했다. 그 다음에 마이너 코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k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각변환이 된다, 그지? 2분의 파이니까 대신 사인으로 될 거고요. 그래도 각은 통일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k. 이렇게 되면 이제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어쨌든 같으니까 일단 t라고 그냥 일단 놓을게요. 이게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k니까 이거 1마 코제곱으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코사인 d k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괜찮아. 자, 최대값, 최소값. 어쨌든 내가 fx를 건든 건 없습니다. y는 그대로인데 그냥 이 뒤에 있는 형태만 자꾸 바꿔간 거고요. 그럼 최대, 최소는 당연히 이 코사인에 대한 2차 함수. 요거의 최대, 최소로 구해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자,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5가 될 겁니다. 대신에 코사인 t에 대한 2차 함수긴 한데 이 정의역이 마이너스에서 1까지로 굉장히 짧아요. k 플러스 4분의 5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런 식으로 잘릴 겁니다. 최대값이 3이라는 거는 이게 3이란 걸 얘기하는 거죠. k 플러스 4분의 5가 3이고 k가 구해지겠죠. 최소값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요 값만 구해주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해주시고 23번 이거 해봅시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얘는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4번 이것도 사실 똑같은데 그래도 해볼게요. 조금 바뀌었으니까. 자, 부등식 루트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1 플러스 루트 2 코사인 다 했어? 왜 따라하세요, 쌤은? 옆에 없던가요? 쌤이 이거 풀었어요? 뭐뭘 삽질한 적도 아닌 거죠? 아, 그건 그냥 미소 그냥 주고 제가 매길게요. 주고 보내. 됐어. 그거는 다음 시간 하자. 알겠지? 너무 많은. 무슨 말인데, 뭐를 못하겠다는 건데. 근데 쌤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지금은. 그냥 다음 시간에 할 수밖에 없어. 내일 올래? 내일이요? 네, 저 영화 보강이에요. 일단은 수요일 날 해보자. 아, 금요일 날 해보자. 자, 이거는 들고 가시고. 잘했어. 잘강. 자, 이것도 각을 조금 통일해 볼게요. 자,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인데, 얘, 세타 이제 속어돼야 되는 거니까, 이 사인은 기함수라서 안에 있는 거를 내가 부호를 반대로 돌리면, 앞에 마이너스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제곱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잖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루트 2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각두개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두개 닿으면 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두개 닿으면 또 그치 90도가 되는 거다 그죠? 루트 2에다가 사인 제곱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됐을 거고 1 플러스 루트 2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1이 됐겠네. 아, 그러면은 여기가 또 우리가 각변환이 돼서 코사인 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다음 여기 1 플러스 루트 2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좀 놔두고 이거 크게 보면은 이 i에 대한 2차 부등식이거든요. 루트 2, 1, 1, 1 플러스 플러스 하면 인수분해 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조금만 귀찮으니까 이거 잠시만 t라고 바꿀게요. 그러면은 루트 2 사인 t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냥 아이고야 코사인인데
코사인 t, 그 다음 코사인 t 플러스 1,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코사인 t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까지다. 2분의 루트 2까지다. 요까지 괜찮다, 그죠? 왜? 잘못했어, 내가? 어? 2분의 파이? 오, 잘못했네. 아, 맞잖아. 아, 아니잖아. 쏘리. 3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 된다, 그지? 에이, 잘못했네. 아, 내가 잘못했네. 이거 플러스네.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X의 범위가, 지금 세타 범위가 T 범위를 지금 다시 설정해 볼게요. 지금 세타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를 보기 때문에, T에 대해서. 6분의 파이부터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 요 범위에 있는 거예요. T 범위 자체가. 자, 그러면은 그래프 그려보면. 일단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게 2파이잖아요. 하나만 더 그려. 그럼 6분의 파이. 했어? 오케이. 뭐라고? 아, 지수쌤이 해주셨어? 뭐라고? 그 틀린 거는 조교쌤 해주셨다고? 알겠다. 일단 내 자리에 그냥 놔둬보라, 그러면. 집에 가고 있어. 집에 가. 자, 그럼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에서 몇이야? 30도니까 2분의 루트 3될거 아니야? 왜냐면 요만큼 잘라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이까지가 한두 개가 되는 거라서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됐을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난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지. 그럼 뭐, 요 밑에 깔리겠네.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얘 등호 포함되고 있으니까, 이거 다 그냥 포함시켜서, 이까지 쭉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냐? 얘가 4분의 파이만서 4분의 파이니까 3파일 거고, 얘는 4분의 5파일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 근데 이거는 t범위입니다. t범위가 4분의 3파이에서 4분의 5파이까지라는 거고, 나는 지금 세타범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 조금 이상해. 이게 세타 된다. 그럼 어쨌든 간에 세타범위 찾으면은, 여기가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로 다시 바뀌게 되니까, 아. 빨리 얘기해라. 상원이가 같이 줘라.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다, 그죠? 그러면은 6분의 파이 빼주면은, 6분의 파이 빼주면은, 뭐게요? 12분의 9에서 2 빼는 거니까 7파이. 그치? 세타고, 여기도 6분의 파이 빼주면은, 12분의 15에서 2 빼는 거니까 13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라. 이두개 더하면 뭔 거야? 두개 더하면 12분의 두개 더하면 20파이지. 12분의 20파이. 3분의 몇 파이 되노? 5파이 되겠죠. 코사인에는 2파이 빼기 3분의 파인 거니까 이거는 막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2분의 1 되겠다, 그죠? 다시 해보시고. 그다음에 25번. AB는 양수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파이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AB 코사인 감마일 때 코사인 제곱 파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코사인 감마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당연히 이거는 파이 마이너스 감마로 고치셔야 됩니다. 코사인 제곱 2파이 마이너스 감마가 됐을 거고 9코사인 감마가 됐겠네. 2파이는 그냥 날라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마이너스 사인 감마가 됐을 건데 제곱하기 때문에 그냥 사인 제곱 감마라 쓰시면 됩니다. 코코사인 감마. 여기서 1마 코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코코사인 제곱 감마. 그 다음에 플러스 9코사인 감마 플러스 9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9로 묶어주면은 코사인 제곱 감마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4분의 1, 4분의 9, 9 더하기 4분의 9, 36 더하기 맞나? 4, 9, 30 더하기 9, 45겠네.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2분의 1이 내 범위 안에 들어가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를 건데 당연히 최대값은 4분의 45가 됐겠다. 그죠? 할 수 있겠어. 다음 29번. 응? 11? 1025번이었지. 양수 2고. 아, 내가 이걸 안 썼네. AB는 양수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3AB 코사인 감마이다. 아, 자 코사인 감마의 범위가 있네요. 3AB를 놔둘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됐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렇게 찢어주면은 3B분의 A 그 다음에 3A분의 B인데 AB와 양수를 했으니까 이게 최소값이 있다. 그죠? 이 최소값이 뭐냐면 이거 그냥 산술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양수 보장 다 돼 있으니까 곱해주면은 9분의 1 3분의 1 되겠네. 코사인 감마의 최소값이 몇인 거야? 그냥 3분의 2가 되겠다. 그죠? 얘 아까 정리하니까 뭐였냐면 9 마이너스 9 코사인 제곱 감마 플러스 9 코사인 감마 플러스 뭐 9였는데 3분의 2보다 크구나. 아, 그럼 이게 이제 범위가 달라지지. 이게 아까 코사인 감마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에 4분의 45였지. 그러면은 코사인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3분의 2부터 가능하다. 아, 저걸 그냥 그리자. 네,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이게 2분의 1, 4분의 45인 건데 3분의 2보다 크다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1까지가 아니라 3분의 2에서 1까지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괜찮나? 그럼 내 최대값은 여기서 존재하는 거다. 그죠? 그럼 3분의 2를 집어넣어야 되겠네. 3분의 여기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어 마이너스 9에다가 3분의 2 제곱되니까 9분의 4 더하기 9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9. 이 계산은 아마 10일 나올 겁니다. 다시 해주시고 29번.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도록 해주세요. 탄젠트에 대해서 2차 식이 나와있는데 복 2차 식이네요. 그러면은 탄젠트 제곱 x를 내가 치환할 거란 말이에요. 이 식을 풀려고. 자, 이 범위 좀 구해볼게요. 원래 탄젠트 x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점근선입니다. 얘랑 요거 사이라 했는데 점근선과 점근선 중점이 여기 대칭점이 될 거고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제곱을 한다는 거는 이게 조금 더 빨리 증가할 거고 여기서 대칭됐을 때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탄젠트 제곱 x의 범위가 0에서 이제 그냥 실수 전체 그러니까 양수 플러스 0 그 범위가 이제 탄젠트 제곱 x의 범위가 될 거라는 건 거죠. 그럼 치환해주자. 이거를 뭐 t라고 치환할까요? 대신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여기 t제곱 플러스 1 여기는 at 마이너스 at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얘 전개해주면 완전제곱 고쳐주면은 1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됐을 거고 자 여기가 일단 2분의 a, 1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여기까지 되겠네. 자 0보다 크거나 같댔는데 0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은 여기가 0일 때 한번 생각해볼게. 0보다 2분의 a가 컸을 때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겠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 된다는 거니까 요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고 x축보다 위에 있고 싶으면은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죠? 1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요렇게 돼야 된다. 그럼 a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래. 근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를 연립시켜주면은 0보다 크다면 요렇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2분의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단 말이야. T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프가.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2분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 0안 쳤으니까. 그럼 A가 0보다 만약 작거나 같다면 최소값이 여기 있기 때문에 0, 0 집어넣으면 1이다. 그죠? 그럼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야? 1보다 무조건 밑에 이제 x축이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항상 성립입니다. 항상 성립.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이게 결국 조건이 내 답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두개 합쳐져야 되죠. 2에서 0까지랑 0에서 쭉 가는 거. 그러니까 내 해는 결국은 A가 2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건 거예요. 최댓값은 2다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지? 다시 해주시고. 자, 30번. 자, 좌표 평면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에 두점 PQ가 점 1,0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매초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속력으로 각각 움직인다. 출발 후 100초가 될 때까지 PQ가 y좌표와 같아지는 횟수를 구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P가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원이거든요, 단위원. 그러면은 매초라는 거는 t초 후 좌표를 좀 보겠습니다. 1초에 3분의 2파이, 그럼 2초에는 3분의 2파이 곱하기 t초면은 3분의 2파이 t만큼 움직여 있을 거예요. 각은. 그럼 좌표는 뭐냐면 코사인 3분의 2파이 t, 콤마 사인 3분의 2파이 t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q는 코사인 3분의 4파이 t,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4파이 t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0초가 될 때까지라는 거는 0에서 t가 이제 100초까지 갈 때. 그럼 출발하여니까 땡, 0, 땡 칠게요, 그냥.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y 좌표라는 거는 이두 개가 같아질 때 얘기하는 건 거예요. 아, 그럼 사인 3분의 2파이 t라는 이 사인 값과 사인 3분의 4파이 t라는 이 사인 값이 서로 같아질 때가 언제냐.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뭐 둘이가 똑같으면 되겠다, 그죠? 이게 각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인 값을 얘기해버리면은 3분의 2파이t는 뭐 계속 가겠지만 값이 같아질 때라는 게 여기서 뭐라고 할까? 각 사이 관계가 밟아요. 사인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어떤 값이 이렇게 있었을 때 y 값이 같다는 거는 주기만큼 차이 나는 거, 거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거를 뺐을 때딱 주기만큼 차이 나거나.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먼저 써놓을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는 알파 빼기 베타랄까요? 요게 2n파이거나. 여기까지 얘가. 그럼 각이 똑같다는 얘기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얘가요. 아니면은 y축에 대해서 동경이 대칭할 때인 겁니다. y 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얘가. y 값에 대해서 대칭할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게 알파면 이게 베타인 건데 여기도 알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두 각의 합이 뭐가 됐을 때? 그치. 파이 플러스 2n 파이가 되면은 또 사인 값은 같아지게 돼 있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 그 관계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얘네 두 개가 이제 요 파에 대해서 대칭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뭐 여기도 파이가 될 거고요. 두개 더했을 때. 그럼 이두 가지 상황을 놓고 풀 건데 자, 첫 번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n 파이일 때 여기서 이거를 빼겠습니다. 3분의 4 파이 t에서 3분의 2 파이 t를 빼면은 3분의 2 파이 t가 되는데 이게 2n 파이가 될때 찾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 파이는 날릴 거고요. 2랑 2도 날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추리면 3분의 t가 n이 될 때라는 건 거고 정수가 될 때라는 거예요. 이 t 값은 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수가 되고 싶으면 당연히 t가 3의 배수면 되겠다. 그죠? 3, 6, 9, 1월 3초, 6초, 9초 이럴 때마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99초까지 있었겠네. 그럼 몇 번이냐면 일단 요 상황에서 몇 번 나온 거야? 33번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 플러스 2n 파이일 때. 자, 이번에 두 개 더 할게요. 이거 두 개 더 하면은 뭐가 돼? 두 개 더 해볼까? 이거 각 두 개 더 하면? 두 개 더 하면 뭐? 2파이치잖아. 파이 플러스 2n 파이가 됐을 거고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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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2t가 2n 플러스 1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네. 그럼 이렇게 되고 응? 2파이 t가 2n 플러스 1. 이건 아예 불가능한데. 아 상관없네. 자, 얘는 무슨 수냐면 홀수입니다. 홀수. 그죠? 정수 넣고 2 곱해서 1 나누는 거니까. t는 시각이기 때문에 자연수만 되는 건 아니에요. 2분의 3도 가능할 거고. 이게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2분의 홀수가 들어가면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건 거예요. 이해갔어? 2분의 1초도 가능하고요. 2분의 3초도 가능하고요. 괜찮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2분의 뭐까지 가능한 거냐면 100까지 된댔으니까 199? 왜냐면 2분의 200이 딱 정확하게 100이 될 거기 때문에 t가 100까지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 범위가 2분의 200까지라는 건데 200 안에서 마지막 홀수가 199다. 그죠? 그럼 1부터 200까지 숫자 중에서 내가 100개 될 건 거거든요. 홀수만 될 것 같으니까 그럼 100번 만나는 거예요. 100번. 그럼 총 몇 번 만나냐면 133번 만나게 되는 건 거예요. 다시 해보시고 다음은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방정식.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x의 n제곱이 2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다. x는 2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의 n제곱근 중실근의 개수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게 홀수냐 짝수냐 이거 먼저 들어갑니다. 기억나나요? 그럼 2코사인 세타 플러스 1부터 일단 좀 해보자.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면 x 초 y 초 그릴게요. 자, 최대값이 뭐냐면 3입니다. 3. 그다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중간 y 값의 중간 지점이 1입니다. 1. 그러면은 이렇게 그릴게요. 코사인이니까 하나, 둘.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는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요 지점이 필요하겠다. 그죠? 0이 언제 됐는가.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0이 될 때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을 때란 얘기고 여기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아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n이 짝수이고 n이 짝수일 때는 이 실근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짝수일 때는 얘가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0개였어요. 괜찮나요? 그럼 3분의 2파에서 3분의 4파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다 음수잖아요. 음수. 그럼 0개인 거예요. 0개. 실근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짝수고 2분의 3파에서 2파이, 2분의 3파이 여기 있어요. 2분의 3파에서 2파이까지면은 양수잖아요. 양수. 여기가 x축인데. 그러면 짝수고 얘가 양수면 몇 개인 거야? 두 개죠. 두 개. 자, 양수의 짝수제곱은 항상 두 개였잖아. 그 다음에 n이 홀수고 3분의 파이에서 일단 필요 없어요. n이 홀수면 그냥 무조건 한 개입니다. 한 개. 맞죠?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치? 다시 하시고 32번. 자, 부채꼴 BAD는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중심과의 크기가 X인 부채꼴이고 삼각형 ABC는 변 AB의 길이가 R인 직각삼각형이다.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다음 그림에서
x 사인스 탄젠트 x.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은 아이긴 하긴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이 뭔지 먼저 볼게요.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현을 연결시켜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 두 변이 r과 r인 어떤 삼각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변이 r이고 직각삼각형인 애가 또 있는 겁니다. 자, x는 누구냐면 x는 얘예요. 중심과 크기. 자, 그러면은 자, 이 세 개 비교해 볼게. 삼각형 ABD 넓이 재봅시다. 2분의 1 두 변 r제곱. 그다음에 각 x에 대해서 사인 값을 곱하면 삼각형 넓이가 구해지거든요. 그다음에 부채꼴. 부채꼴 ABD 구해볼게요. 부채꼴 ABD는 2분의 1R제곱에 세타. 그러니까 X겠죠, 지금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 넓이 재볼게요. 자, BC변만 구하면은 어차피 내가 높이 아는 거라서 각 X와 이 밑변을 이용해서 이거 표현해보면은 R 곱하기 탄젠트 X입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세 개의 대소관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S1이라고 이거 S2라고 이거 S3라고 합시다. S1이 제일 작고 S2가 그 다음이고 S3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까 지혜가. 이 안에서 이거 그려진 건 당연히 이마 작을 거고 B편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당연히 제가 제일 크겠다. 그죠? 여기서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는 거니까 2분의 1R제곱만 다 떼버리면은 사인 S가 제일 작고 X 탄젠트 X 이 말인 건 거예요. 이해 갔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5번은 그 영상이 없어서 요거만 일단 먼저 하고 다른 거는 다 애들이 엄청 많이 물어봐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좀 고쳐주세요. 숙제까지. 63번 있어요. 자, ABC. 자, 한번 확인해볼게. 아까 수빈이 물어본 게 63번 아닌가? 이거 한 문제 남았어요. 이따 63번. 자, ABC에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요. 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0일 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자, 이거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바뀌어? A 대 B 대 C로 바뀐다. 그죠? 그러면 한 문제에 대해서만 표현되면 됩니다. 연립을 해요. 자, 이거 바로 뺄게. 빼면 몇 B? 4B 마이너스 빼는 거니까 3C는 0 된다. 그지? 그러면은 B는 4분의 3C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B를 C로 표현할까? 일단 이렇게만 놔둡시다. 두 번째는 얘 두 배에서 소각할게요. 2A 마이너스 6B 밑에 거의 두 배하고 있다. 얘가 2C는 0 됐을 거고 얘 소거되면은 더함되죠. 3A 마이너스 5B는 0 되는 건 거네. 다 B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C는 3분의 4B 얘는 A는 3분의 5B 그럼 A 대 B 대 C인 거니까 A 대 아니 뭐래 3분의 5B 대 B 대 3분의 4C 그래서 5 대 3 대 4 할 수 있겠지. 다시 해보시고 저 꺼줘 시윤아.